자, 이제 삭제를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드 컨트롤러 이외에는 전부 다 닫아볼게요. 클로즈하다.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 지금 이제 삭제를 위해서 그 선택한 게 밑에 여기 4번 지나가서 소스가 점점 길죠. 그 다음에 5번 남았죠. 5번 삭제한다. 요것만 하시면 이제 퍼펙트 완벽하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할 글본을 받는다. 받으려면 보드 부위에도 집어넣기 때문에 보드 부위에 맞춰서 이제 삭제할 글본을 받아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면 수정할 글본을 받는다. 여기 있죠? 수정을 받는다. 보여줄 번호 이렇게 해서 글본을 받는 소스 엔드 와일까지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죠. 글본호를 한 개 받습니다. 그 넘버를 밖에다 수정을 하고 여기 글본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넘버를 선언하고 밖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 글본호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받으냐면 패스워드를 받으셔야 돼요. 패스워드를 받은 것은 그 보드 부여에다가 그냥 VO 입고로 new 생성을 새롭게 하시고요. 보드 부여를 생성을 이렇게 한 개 하세요. 생성을 하시고 이제 받아놓은 vo.set number 넘버를 이용해서 넘버를 일단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받기. 여기 글번호 받았죠? 그 글번호인데 삭제할 글번호입니다. 그 삭제할 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패스워드는 아무렇게나 쓰면 되기 때문에 vo.set password pw 이렇게 해서 받으시고 여기다가 getString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시키시면 됩니다. 그 부여의 넘버와 비밀번호를 다 세팅을 했습니다. 요것만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요. 얘를 위해서 이제 DB에서 삭제하러 가야 되는데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서비스를 만들어서 쓰는데 뭐 라이트나 서비스나 동일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된다 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보드 라이트 서비스를 복사하시고요. 같은 패키지에다가 붙여넣기랍니다. 그리고 여기 write 서비스 대신에 delete 서비스로 만드는 거죠. 자, delete 서비스 엔터 치세요. delete 서비스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delete 서비스가 생겼고요. delete 서비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elete 서비스에서 보드 부여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드 시키는 게 됐고요. 여기 나오는 거를 write 서비스 대신에 delete 서비스로 만들어 주시고요. 호출은 delete 배수도만 호출하시면 돼요. new에서 호출하도록 만든다. 그럼 삭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아니, 삭제 변수들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비스 다 끝났어요. 홀 그죠? 이 소스가 뭐가 똑같다 이런 걸 알면은 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DAO 보드 DAO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제 다 접는 거죠. 다 접으셔가지고 뭐랑 라이트 한 거랑 이제 똑같으니까 라이트 리턴 타입도 인티자고 그죠? VO 받는 거하고 똑같을 거 같지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나 라이트나 다 똑같으세요. 그 위에 바로 위에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업데이트 복사할게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델리트에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업데이트 대신에 델리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리절트는 0입니다. 그 연결 확인하시고요. 커넥터 잘 됐는지 출력해 보시고요. SQL 작성합니다. 외형 문장은 똑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델리트 프롬 보드 그 다음에 외형 문장 동일합니다. 명령 동일하게 넘버 같아야 되고 패스워드 같아야 됩니다. 이걸 SQL 문장으로 저희가 SQL 디벨로퍼에다가 썼는데 지금 SQL 디벨로퍼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자동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넘버와 패스워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세팅을 합니다. 자, PSTMT 만들고요. 그 SQL 한 거를 출력했고 PSTMT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팅합니다. 데이터 세팅. 1번이 넘버입니다. 넘버. 2번이 패스워드. 1, 2, 3 지우시고요. 1, 2, 3 지우시고 요게 1번이 넘버, 그 다음에 2번이 패스워드. 됐죠? 그리고 4번에 해당되는 PSTMT를 한번 출력해 보시고요. 자, 됐으면 이제 실행합니다. execute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실행하시면 되고 리절트가 나옵니다. 실행했다 썼고요. 리절트가 1이면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삭제 완료. 삭제 완료. 아, 되게 쉽게 하네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시켜서 이제 삭제를 위한, 삭제. 삭제를 위한, 위해서 그 글번호와 비밀번호가 맞아야 하는데 삭제를 위한 글번호와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위한 글번호와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가 맞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확인해 달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치 쪽에 글 삭제, 여기 글 삭제가 있으면, 글 삭제가 있으면 이제 그냥 일을 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글 삭제 DB 처리 중, 게시판 글 삭제 DB 처리 중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에서 닫기가 완료됐다, 리절트에서 리턴 리절트하고 여기는 델리트의 끝입니다. 뭐 고쳐줄 게몇개 없네요, 그죠? 예, 델리트의 끝입니다. 됐죠? 네, 프레임 쭉 봤고요. 그럼 서비스로 갑니다, 얘가. 서비스로 가서 서비스에서 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델리트 호출을 해서 델리트 메소드 여기 생성하고 호출한다. 해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턴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합니다. 컨트롤러 이제 삭제하러 가야 되겠죠. V를 넣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new board delete service 점 생성을 하시고요. 점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V를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예, 아우. 여기까지 잘 다녔으면 사용자한테 이제 삭제가 잘 됐다고만 알려주시면 되죠. 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실수 환기하시고 이제 삭제가 잘 되었습니다. 게시글 넘버 같은 경우에도 글번호 붙이면 이제 여기다가 넘버 붙여주시고요. 넘버 붙여주시고 플러스 예,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글이 몇번글번 번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앞에다가 여기 이런데 메시지 볼때 앞에다가 샵 같은 거 이렇게 두개 붙였으니까 저도 샵 같은 거두개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역슬래시 n 붙여서 줄바꿈 이게 출력하고 줄것 같고 맞아. 한이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 보시면 일반 게시판입니다. 리스트 한번 뿌리고 삭제할 글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제가 지금 5번, 4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4번. 야, 조회수가 5개나 되는 4번을 삭제하게 생겼네. 자, 5번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번호는 4번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11 입력하시고 됐으면 4번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리스트에서 삭제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4번 글이 삭제된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몰라도, 제가 SQL 쿼리 이런 걸 몰라도 데이터만 잘 집어넣어주면 예, 집어넣은 대로 잘 동작을 한다. 아시겠죠? 이제 삭제까지 풀세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